이투 쿠션이 절대로 어려운 투 쿠션은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고 실수를 하더라도 근접하게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이론을 알고 쳐야 조금이라도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론이라고 해서 어려운 이론은 아니고요. 원리를 이해하면 알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원리라는 건 도형의 대칭의 원리라는 것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투 쿠션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이 빨간 공을 먼저 쳐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빨간 공을 치는 방법은 끌어쳐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밀어칠 수가 있는 각도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 공을 첫 번째 목적구, 이게 두 번째 목적구가 될 텐데, 그랬을 때첫 번째 목적구와 두 번째 목적구의 거리의 절반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코너 방향이 여기고, 수평이동해서 이렇게 수평이동을 하면 여기거든요. 빨간 공의 왼쪽을 맞춰서 이렇게 보내면 여기에 맞고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도형의 대칭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300점 정도 된다면 그래도 좀 초급자들한테는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형의 대칭의 원리를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말로 증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흰 공은 빨간 공의 왼쪽을 맞고 출발하는 공입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여기에서 이 빨간 공의 중심, 이 빨간 공의 중심에서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공은 흰 공은 빨간 공의 왼쪽을 맞고 출발하죠. 그러니까 이흰 공의 중심과 두 번째 빨간 공의 중심 네, 절반이 여기입니다. 지금 그림은 살짝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돌아가는 코너 방향이 여기죠. 그리고 이것의 평행이동은 여기죠. 이렇게 보내면 회전 없이, 무회전으로 빨간 공의 왼쪽을 맞춰서 이렇게 보내면, 무회전이기 때문에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입사각과 이 반사각은 같아야 할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흰 공을 칠때 회전을 주지 않고 쳤다 하더라도, 즉 무회전으로 쳤다 하더라도 빨간 공의 왼쪽 면을 맞았죠? 그리고 쿠션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갔죠? 빨간 공도 쿠션이다라고 생각하면 원 쿠션, 투 쿠션이 되는 셈이잖아요. 원 쿠션, 투 쿠션 이렇게 비껴서 맞으면서 약간의 진행 방향 쪽 회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원쿠션, 투쿠션째는 이미 회전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입사각대로 반사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회전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고 회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그렇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아, 원리, 이치가 그렇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구를 너무 증명하려고 해도 당구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아, 대체적으로 원리가 그렇구나 라고 그냥 편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절반이 여기고, 돌아가는 코너가 여기고, 이것의 평행이동 여기구나. 여기를 향해서 무회전으로 보내면 되는데, 마침 이 방향에서 여기로 보내는 각도를 봤더니 2분의 1 두께를 부드럽게 치면 보낼 수 있는 각도라는 겁니다. 그거는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당구의 기초를 설명할 때 2분의 1 분리각부터 먼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기초하면, 아, 이것은 중상단 당점으로 빨간 공의 왼쪽 2분의 1을 부드럽게 치면 되는구나. 아, 이거 좀 아까 살짝 튕겼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치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 당구 공에도 공의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3쿠션용 공이 있고, 이거는 지금 4구 공 중에서 지름이 65.5mm 가장 큰 공인데, 3쿠션용 공은 이거보다 훨씬 작은데,
공이 좀 커지다 보니까 2분의 1보다는 살짝 얇은 두께를 쳐야 된다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공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살짝 얇은 두께를 겨냥해서 쳐야 이렇게 득점이 잘 됩니다. 아, 그런데 무회전에 3분의 8 두께를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칭의 원리를 응용한 투쿠션 계산법입니다. 두 목적 구간의 거리의 절반 지점과 두 목적 구간의 거리의 절반 지점. 그리고 진행 방향 쪽 코너를 잇는 선을 긋고 평행 이동한 지점. 여기를 향해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공이 움직이면서 빨간 공에 맞고 쿠션에 맞으면서 없었던 회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이것과 이것이 이런 식으로 대칭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가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게 치면 타격이 들어가면 분리각이 커지면서 이렇게 짧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계산법이죠. 투쿠션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공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반 지점이 여기가 되죠.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죠. 무회전으로 여기로 보내도 되지만, 무회전으로 이렇게 보내도 되겠지만, 그랬을 때이 두께는 2분의 1보다 조금 두꺼워야 되는 두께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회전을 사용하고 조금 얇게 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계산은 무회전, 도형의 대칭의 원리를 이용한 무회전으로 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회전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무회전으로 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두께를 맞추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그렇고요. 지금 설명하는 투쿠션 계산법을 알고 있으면 똑똑한 분들은 공을 모을 때도 응용할 수 있고 쓰리쿠션을 칠 때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